다혜야, 그 왜 자꾸 있어? 그 아니잖아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또 뚜이 뮤 뿌가 재건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강태가 가가지고 아침 청소를 제가 하고 있고, 품바랑 애몽이가 밥 주라고 저렇게 있어요 지금. 여러분, 티모니가 아파트 꽥 밟혔잖아요. 근데 뭔가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돼가지고 오늘 병원 예약해서 건강검진 개념 해가지고 싹 다 한번 검진 돌리려고요. 오늘 티모니도 우리 동물 중에 마지막 건강검진인데 그냥 오늘 날 잡고 예약 다 해놔가지고 티모니까지 오늘 같이 건강검진 할 거고. 맞다, 다혜야, 너 옷 입어야 되는구나. 기다려봐. 어머, 너네 귀여워. 그럼 순서대로 하나씩 먹자. 자, 금식당한 괭이들 먹여주고. 애몽, 냠냠. 야, 두 마리밖에 없으니까 너무 좋다. 애들 음수량을 늘려주려고 저희 이제 캔으로 살짝 바꿨어요. 캔이랑 사료랑 섞어주고. 우리 집은 스팀이 안 돌아가면은 안 돼요. 다혜가 물고 빨고 하기 때문에. 근데 티머니가 여러분 지금 피부도 그때부터 해가지고 완벽하게 안 나와가지고 그냥 서울에 특수동물 전문병원에 그냥 예약했어요. 아, 티머니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럼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. 오늘은 티머니만 딱 데리고 신경 써가지고 나가야 돼, 다혜랑 티머니만. 네. 우리 다혜는 대단한 아이예요. 이번에 몸무게 되니까 6개월짜리 8.4kg가 나와서 수치표를 보니까 9개월짜리 몸무게던데요? 이 다이는 9개월이야? 9개월? 오지마. 안 돼, 오지마. 그만, 일로 와, 다이야. 와, 이거 뭐야? 와, 이거 뭐야? 여기 있어. 이게 재밌어? 그래, 너 손 좀 씻어라. 손 지금 지지다. 여러분, 이건 방금 제가 씻어가지고 내리는 물이에요. 깨끗한 물. 이제 가. 범퍼가든은 정말 좋은 아이템이야. 어머나, 저 내 잘못이지 뭐. 여기 지나가. 아, 사람 지나가. 아니, 지금 컨디션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그냥 엄청 미세하게 얘가 컨디션이 조금 딸리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. 아, 강아지. 강아지 지나가는 거 보였었구나. 다혜야, 제발 여기 오지 마세요. 네? 다혜 때문에 애들이 밥을 맛보고 있어요. 여러분, 다혜 곧 쓸 것 같아요. 엄청 뭘 잡고 쓴다? 이번에는 감자 미음 강태가 만들었어요. 강태 진짜 잘 만들었나? 너 밥 먹을 줄 몰라? 어디가, 어디가? 아, 있어. 너 많이 먹었다. 먹은 거야, 흘린 거야? 뚠뚠이는 이렇게 막 씻어야 돼요, 그쵸? 아침 세수. 하고 물다 자. 행동은 다 똑같은데 걱정돼, 승훈아. 우리 팀원들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해줘야지. 다혜야, 너 왜 거기? 아, 다혜야. 어머머머, 진짜 못 살아. 다 녹았어. 안 돼. 너 다혜 다 녹았어. 여기 비약이 입고 나가려 했는데. 누가 그렇게 물놀이해요? 에?
옷을 몇 번을 갈아입는 거야? 진짜 강아지들이 훨씬 더 예쁘거든. 오, 그 똥강아지들 어때요? 어때? 강태야 어떻대? 뚱이 엄청 좋아졌고 뚱이랑 효과도 이제 안 내려와가지고 수치가 안 내려와서 뚱이랑 똑같은 약물이 그리고 얘네들 그 새침 검사인가? 어쨌든 간 세포 찌르는 거 해가지고 멍들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. 병원비 120만. 티몬이 건강검진이니까 얘까지 해놓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. 이제 분유랑 이런 거 다 싸가지고 저희 이제 바로 티몬이 병원 가야 되거든요. 도착했어 이제 티몬이 병원. 아, 이 팀 무섭겠다 또. 와 팀의 표정도. 이 팀 미용해야 되겠어. 안 되는 거 해봐야지. 아, 저 안 했으면 좋겠다. 들어 끝났대? 아, 지금 상의 안 하고 갔는데 어디 불러가서 뛰어가더니 시원이가 그 삼성 통 거기서 똥 싸가지고 어머 근데 처치실 들어가서 내가 시키고 왔어. 진짜? 어, 손이랑 반복하니까 여기 지금 발톱도 깨져가지고 내가 발톱 자르고 얘 누가 계셔 날 기다리고 발톱 다리 빌려가지고 발톱까지 했어. 그럼 피났잖아. 집 가서 좀 진정되면 이사물리도 한 번 더 시켜야 돼. 역상에 스트레스 받은 거야 또. 맞아, 티몬 스트레스 좀 있다. 병원 오면 무조건 설상 하긴 하거든요. 여러분, 티몬이 병원 갔다 왔지랑 티몬이도 간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출방사료 받았는데 젊었네요? 이뻐 죽겠어? 저희 집 고양이랑 티몬이까지 지금 간 수치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이것저것 받고 영양제도 주고 하는데도 티몬이까지 간 수치가 안 좋다고 들으니까 진짜 솔직히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. 지방간이랑 사람으로 따지면 고지혈증 같은 그런 그게 좀 심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사실 밀엄을 좀 많이 먹기도 했어. 얘는 뭐 육식동물이니까 뭐 이렇게 이 정도 지방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미럼 정도는 계속 줘도 되겠구나 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미럼을 당장 끊진 못하겠지만 좀 많이 줄여가지고 일주일 후에 다시 재검을 해야 되거든요, 팀원이가. 그래서 우선 수치 변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다시 공주가 될 거야. 너는 우리 집에서 사랑을, 너도 공주야 이다에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서. 왔는데도 그래도 괜찮네. 아마 티몬이 이거 먹고 오늘 푹 잘 거예요. 피곤해 보이긴 했어 오는 길에. 간 수치가 미역회까지 높은 거면 이게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한 달 보름 전에 혹시라도 이제 환경적인 거 잡으려고 청소하는 거 싹 다 바꿔서 완전 뭘로 하지 이제 그냥 강물로 수침 청소기로 하고 사료는 뉴트로 초이스. 닭가슴살 다이어트용 이거 먹이거든요. 그리고 물 먹이고. 근데 이제 물도 수돗물 먹이는데 정수기 물로 바꿔보게요. 지금 공통적으로는 이거밖에 없는데 애들이 왜. 아, 다이 배 진짜 귀엽다. 티몬이 아빠가 정말 밟아서 미안해. 네, 다행히 제가 밟아서 뭐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이 있거나 또 이제 폐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다행히도. 그래도 다른 병이 찾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지 티몬아. 항상 고맙고 미안해. 잘 자. 다이도 안녕. 다이. 휴가. 조만간 머리 잘라야겠다. 아 근데 진짜 지금 아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좀 저희한테 도움 좀 주시면 안 돼요? 애들 왜 이렇게 간 수치가 높을까? 고양이랑 너 이상해 진짜. 이 와중에 웃음이 나오는구나 우리 아가는. 아!